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4학번 김태연입니다. 저는 지금 LA에 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Study Abroad 프로그램이라는 저희 학교 여름 계절학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서울대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과 저희 학교만의 특징, 그리고 저희 정치외교학부의 과잠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치외교학부의 상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침반과 일치단결반이라는 두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일치단결반에 속해 있고 저희는 서로를 치우라고 부르며 돈독한 반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과잠에는 서울대 색깔이라 불리는 남색 바탕에 각과별 특징을 살린 서울대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요. 저희 반은 특이하게 깃발 문양에 치자를 넣어 멀리서도 치우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화잔 말고도 7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이라는 슬로건이 있고 세터에서 구호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저희과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 후드티, 바람막이와 돗바 등을 단체로 맞추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많은 동아리와 학회가 있지만 그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건 바로 모의국회와 모의유엔입니다. 일치단결반은 정치학과를 이어받아 매년 관악민구 모의국회라는 정치학술극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열어본 메일함을 캡처한 것인데요. 저희 학교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의 강연이나 글쓰기 멘토링에 참여하거나 지금 저처럼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누 인 더 월드 등 저희 학교만의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들에서 학생들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의 응원 문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악을 보게 하라, 샤에가, 그대에게 등의 응원가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새내기 대학에서 응원단의 공연을 보고 느낀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같이 청춘 서울이라고 외칠 때 흔히 말하는 샵봉이 충전됩니다. 특히 우리의 발자취는 조국의 오늘을, 우리의 발걸음은 조국의 내일을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애교심 뿜뿜하게 만드는 굿즈들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기회가 가득한 서울대학교에 오셔서 여러분의 꿈을 꼭 펼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 서울대의학과 24학번 성수진입니다. 전 지금 제 과장을 입고 서울대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12시가 좀 넘었어요. 네, 여기는 서울대학교 정문인데요. 서울대학교 정문을 밤에 이렇게 야경을 보면 정말 예쁜데 야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와봤습니다. 모양 샤 돼 있는 거는 국립서울대학교에서 기역쇼 디귿을 따와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문에 직접 안아보시면 모르시는 시크릿입니다. 여기 정문을 넘어가면 서울대학교 로고가 이렇게 발밑에 쫙 깔려있어요. 이게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정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저희과 의예과 과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의예과 지하 과방입니다. 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보드게임도 하고 배달음식도 시켜먹고 자기 할 일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도 있어서 이렇게 회의도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할 일을 열심히 하던 동기를 쫓아내고 뭘 보고 있었는지 확인해보러 왔습니다. 아, 여름진료계획서로 붙고 있었네요. 여기는 제가 속해 있는 카사라는 의료공사 동아리인데요. 이번에 여름진료로 가게 되어서 계획서를 확인해보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이번에 7월에 이쪽에 가서 2박 3일 동안 봉사를 하고 오게 됩니다. 또 다른 파일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네. 이거는 제 의예과 학생회의 홍보소통국 포트폴리오인데요. 제 학생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건데 고등학생 때 뭐 만들었던 발표 자료나 카드뉴스 같은 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해서 지금 학생회에서 홍보소통국 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제 과장인데요. 이쪽에는 의대의 상징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있고 여기는 스노베츠 서울대 의대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팔에 박은 제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박아놨고요.
원래 서울대 로고가 여기 펜이랑 횃불이 있는데 그걸 바꿔서 이렇게 하고 의과대학이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지금은 과방에서 나와서 행정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밤에 보면 정말 예쁩니다. 이쪽은 서울대 잔디광장인데 이번 축제 때 부스도 여기 많이 열리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휙 받으면서 책도 읽고 휴식을 하는 공간입니다. 밤에 보면은 좀 더 예쁘죠? 그래서 가끔 관정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좀 할일 하다가 기숙사 돌아갈 때 여기를 걸으면은 진짜 이뻐서 확실히 서울대 오길 잘했다 라고 느낍니다. 네, 기숙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스노베어가 있습니다. 지금 학사모를 쓰고 있죠. 이게 서울대 공식 기념품 샵에도 팔기도 하고 되게 귀엽습니다. 원래 잔디광장에 있었는데 지금 기숙사 쪽에 옮겨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제20기 목표달성 장학생 김보민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의 상징 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ECC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문을 통해 들어오면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대강당과 함께 이화동산의 푸르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쭉 걸어 들어오다 보면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굉장히 큰 유리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이 바로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ECC입니다.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는 계단은 ECC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외 계단인데요. 종강 후에 촬영을 해서 사람이 많이 없지만 학기 중에는 항상 사람으로 꽉 차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계단에서 공강 시간에 동기들과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수다를 떨면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아요. 또 햇빛이 비치는 ECC의 풍경을 보면서 광합성을 하다 보면 어느새 공강 시간이 후딱 가 있습니다. 그러면 ECC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에 이화 상점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여러 이화 굿즈들을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부로 쭉 들어가면 바로 앞에 공연장인 삼성홀이 보이는데요. 이 앞에서 여러 행사나 박람회를 많이 하는데 영상을 찍을 때도 사람이 북적북적한 걸 보니까 이때도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게 잉여 계단입니다. 이곳이 잉여 계단인데 공강 시간에 와서 과제를 하기도 하고 쉬고 싶을 때 잠깐 와서 잠을 자면서 충전할 수 있는 제 최애 장소입니다. 이렇게 뒤에는 여러 강의실들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지나는 곳은 아트하우스 모모라고 하는 극장인데요. 이곳에서 여러 영화들을 자주 틀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힐링을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음식점들, 헬스장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다양한 시설들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캠퍼스 이화동산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사조 멘토들 모두 내년에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칼럼에서 만나요.